그러면요,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3페이지요? 강의 노트 23페이지 보면 지역권이라고 해서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너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다 있어가지고요. 알죠? 강의, 여기 핵심 요약 23페이지. 보면, 23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요. 거기 일단 보시고.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지역권이라고 해서 뭐냐. 지역권은 이것을 요역 들어가죠? 요역지가요? 이렇게 갑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승역지죠? 승역지가 뭐다? 을이란 말이죠. 을. 그리고 여기 이제 길이 있으니까요. 이 토지를 농사짓기 위해서는 이쪽에 들어가야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길을 좀 내달라. 이것을 뭐란다?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러면 통행 지역권은요. 그러면 시호취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호취득이요. 시호취득 하려면 반드시 통행 지역권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이렇게. 소유자가. 어디다가요? 승역지. 승역지 상해. 승역지 상해. 그다음에 통로를 개설해. 통로를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요역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하게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돼? 여기서 표현되고 그다음에 계속되고 몇 년 있어야 돼? 20년.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알겠죠? 등기. 표현되고 계속되고.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 이걸 시호측. 그래서 시호측을 먼저 한번 아는 김에 26권. 26권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통행지역권의 취득이라고 나왔죠? 그럼 봐봐. 통행지역권은 봐.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한다. 이것만 딱 가서 보면 돼.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걸려. 자, 첫 번째. 통로 개설 없이 끝났어. 통로 개설 없이. 그럼 그것은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자기 토지. 자기 토지 하면 요역지죠. 요역지에 통로를 개설하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에 돼야 돼? 승역지. 그래서 안 돼. 자기 토지는 요역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 돼, 안 돼? 불법 점유자 안 돼. 불법 점유자 뭐면 안 돼? 세 개가 안 돼. 주위 토지 통행권. 통행 지역권. 그 다음 뭐? 유치권. 유치권. 세 가지가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승역지 소유자가 개설한 통로. 돼, 안 돼? 안 돼. 누가 또 개설해야 돼? 요역지 소유자. 26번에 4번 보고 있죠? 그 다음 5번.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불계속, 불편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바로 26번이요. 됐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26권 통행지역권에 취득하기에다가 문제 있죠, 문제. 문제다 써. 요역지 소유자 플러스. 승역지 상 플러스. 통로 개설 플러스. 적법한 점유. 적법한 점유 네 가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하고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보면 끝이에요. 그걸 통행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계속되고 표현돼야죠. 됐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딱 보면요. 통행 지역권에 취득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봐. 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역지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여야 돼요. 일필지. 승역지는요, 일필지 일부일 수도 있고요. 여기요,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일부일 수 있고, 전부일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행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권은 오로지, 뭐만 위해서 존재한다? 지역권은 오로지요. 요역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와 뭐 할 수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분리해서. 우리 아까 뭐가 다르죠? 지상권. 지상권을 말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 병으로 바뀌죠? 그럼 소유권이 이전하죠, 병으로?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병으로 뭐 한다? 이전을 해, 이전. 이것은 뭐냐?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렇다면서.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전할 때는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이전하면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죠? 안 한다. 왜냐? 승역지 상에는 승역지 등기 보기에는 요역지 소유자하고 승역지 소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하고 요역지 토지 등급 을구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받아 지역권이 설정이 됐다는 사실에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먼저 첫 번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을 우리가 이제 취득하죠.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이 좋아요? 소멸이 좋아요? 취득이 낫죠? 그래서 취득. 취득은 뭐라 한다? 취득 시효라고 하죠. 취득 시효. 여기는 뭐라 한다? 소멸 시효라고 하죠. 소멸 시효. 알겠죠? 여기는요, 소멸 시효.
소멸시호에 뭐라 한다? 소멸시호의 중단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라 한다? 치득시호에 뭐라 한다? 중단이다. 이렇게. 중단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치득을 중단하고요. 여러분 소멸이죠? 소멸을 중단하고요. 치득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한다? 여기서는 공유자 중에 1인. 한 사람이 뭐라 한다? 치득하면. 한 사람이 치득한다? 한 사람이 중단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전원에게 뭐가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원이라는 것이 키워드고 여기는 1인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있죠. 봐봐,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있죠. 승역지에 통로 이렇게 지역권이 있어. 갑이고 이렇게 요역지고 승역지고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요역지 갑이고 여기가 승역지요 을이란 말이죠. 승역지 이렇게 통로가 개설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역지가 분할된 경우가 있고요. 승역지가 분할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역지가 분할됐다. 그러면 어떡한다?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A란 말이고요.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B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지역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요역지가 분할되죠.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 각자는 각각의 자기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 지역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지역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가 승역지가 분할이 됐죠? 그럼 어때요? 이 요역지 소유자 갑은요, 각각의 토지를 말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이제 알겠죠?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제 지역권의 위기라는 거 있죠? 지역권의 위기요. 그럼 지역권의 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지역권을 위기하면은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암기, 이것은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역권은 뭐가 없다?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지역권에는 존속기간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보면 학생들이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니까 찡단 말이에요. 그럼 톡 떨어져. 알겠죠? 지역권은 존속기간이 없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존속기간이란 말이 있어. 지역권에는 존속기간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용고무한의 지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지역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문제 앞에서부터 다시요. 23번부터 보셔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일반 하나의 승역지에 순차로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되고 줄고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가 없다. 알겠죠? 2번은요. 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는 1승역지는 줄고죠. 1승역지 동그라미하고 1필의 토지 일부 일수 없으나 줄고 1필의 토지 일부 일수 없는 것은 요역지예요. 알겠죠? 예, 땡이에요. 그 다음에 요역지는요. 1필의 토지 일부여도 무방해. 그 요역지를 뭐로 바꿔야 돼? 승역지로 바꿔야 돼. 승역지. 알겠죠? 승역지. 그 다음에 3번은요.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 위에 요역지 동그라미요. 요역지 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요역지의 임차인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은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죠. 따라서 줄고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역권은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수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물한다 이잖아. 그래서 그걸 수반성이라고 하고 4번을 부종성이라고 얘기해. 5번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 봐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소유권 주된 권리가 있으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만리장 뭐죠? 여기 보면 만주벌판 하나 있죠? 있죠? 거기 보면 여기 보면요.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 전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있고 전세 여기요 요역지가 있고 전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피담보 채권 이렇게요. 여기 소유권에 여기 뭐가 있죠? 여기는요 지상권이 있고요. 요역지는 뭐가 있죠?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금은 뭐가 있죠? 전세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에 뭐가 있어요? 담보물권이요. 그럼 이러면 어떡하죠? 여기 세 가지. 시험에 잘 나왔죠? 여기 세 가지는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주된 권리가 뭐한다? 소멸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가 뭐한다?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2번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요역지 소유권이 없어지면 지역권도 소멸하죠.
전세금이 없죠? 전세권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없죠? 돈 다 갚았죠? 그럼 뭐도 없어진다? 저당권도 없어진다. 저당권. 담보권은 저당권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다르다 말이죠. 소유권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주된 권리고요. 지상권이 뭐다?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사실이지만, 건물에 소유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다?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요, 지상권하고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지상권은.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할 때 뭐죠? 지상물의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계속 나왔죠? 이게 바로 여러분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 이것하고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이 멸실됐다고 할지라도, 지상물이 멸실됐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여러분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담보물권은, 이것은요, 어떻게 돼요?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면,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이것은 한꺼번에 암기를 해야지, 따로따로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은요, 1번. 지역권은 승역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 줄고요. 승역지를 직접 지배한다. 직접 지배는 이퀄 점유라는 거예요, 점유.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맨 끝에요, 반환. 지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지역권은 계속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3번은요,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이다. 1인 동그라미, 1인.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하죠? 우리가 취득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1인, 1인이 뭐 한다? 1인이 소멸 시효 중단 줄고 소멸을 중단시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줘.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다른 사람도 중단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줄고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취득을 중단해버려. 그러면 취득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 나빠? 나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돼야 돼. 모두가 중단돼야 돼. 모두.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 모든 공유자. 모든. 알죠? 그래서 효력이 없다. 5번.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주거.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유일하죠? 유일해? 알죠? 우리가 물권을 원칙적으로 이전하면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권만 딱 부기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지역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부기등기죠?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25번은요,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않는 독립한 물권이죠? 그런데 그러면 상린, 서로 인접 줄거봐. 서로 인접, 상린 관계예요. 상린 관계는 서로 인접을 해야 돼. 그런데 지역권은요, 인접해도 되고, 격지, 떨어져도 되고. 도자기 생산업자 줄거봐. 그 다음 또 써, 권충 채집 학장. 도자기 생산업자하고 권충 채집 학장을 뭐라고 한다? 사람 인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인여권이다. 인여권. 우리는 지 땅에 대한 거죠? 이런 봐봐. 여기 이게 지역권이 인여권인 거 봐봐. 여기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요. 이 B라는 토지에서 찰흙 있죠. 흙. 아주 좋은 황토흙이 있죠. 황토흙을 퍼가지고 여기다 뿌렸어. 땅에다 뿌렸어. 이걸 뭐라 그래? 지역권이라고 한다니까요. 이 토지를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역권이라고 한다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황토흙을 퍼가지고 여자들 참 성격이 안 하죠. 흙을 오래다 막 바르죠. 여기서 황토팩을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땅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알겠죠? 연여권이다, 연여권. 알겠죠? 여자들만 그러니까 연여권이다. 알겠죠? 인여권이다, 이 말이지, 인여권. 알겠죠?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 도자기 생산업자, 업자, 사람 인자, 인여권이다. 건축 채집학자, 사람 인자, 인여권이다. 알겠죠? 땅을 쓰긴 쓰는데, 이용하는데, 사람 위해서 이용한다? 사람 인자, 인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지역권의 전속기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고, 지역권의 전속기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알겠죠? 두 번째 줄, 영구 무한도 허용된다. 4번은요, 요역지가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1인도 그러면 1인, 1인이 시효로 취득, 이후로 시효로 취득한 때에는, 알겠죠? 취득한 한자 지워.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요역지 공유자 1인, 소멸시효 중지. 소멸을 정지시키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한 사람이 정지해야 돼? 모두가 정지해야 돼?
한 사람이 정지하면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 알죠? 그래서 1인이 정지한다 이 말이죠. 자, 27번은요. 27번 봐봐. 여러분 27번에서 갑토지하고 을토지 동그라미 해봐. 갑토지하고 을토지 동그라미 하고 어느 것이 용역주고 어느 것이 승역주에 빨리 판단해야 돼. 어? 어? 뭐라고요? 갑토지는 승역지죠, 승역지. 어? 을토지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해서 쌓는 거 아니니까, 요역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을토지가 요역지고, 갑토지가 승역지라고. 이걸 알아야 지금 풀죠. 알겠죠?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위해서. 105번 얘기했죠? 알겠죠? 1번요. 을토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는 을토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요역지의 일부, 일부를 양수받는 자도, 여기 봐봐, 여기. 이거죠. 요역지에, 지역권 입고 난 다음에 요역지의 일부를 양수받는 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다. 그만 아니잖아요, 이건. 그것은 뭐냐? 요역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의 일부나 전부의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고, 이거는 이미 지역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가 양도가 됐어. 양수인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3번 갑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공유인 경우 그것이 분할될 때는 분할 후에 각각의 토지의 지역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갑토지가 뭐죠? 여기죠. 여기가 을이고 여기는 갑이죠. 어? 갑이 승역지죠. 승역지가 나중에 분할됐다. 여기네. 여기요. 승역지가 나중에 분할됐다 이 말이잖아요. 각각의 토지 외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죠. 4번요. 을토지가 공유이다. 요역지가 공유이다. 공유자 1인 동그라미. 1인 소멸시효 중단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소멸을 중단하니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5번은요. 을토지가 공유이다. 요 공유자 1인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28번 전세권. 그래서 지역권은요, 뭐, 이 정도면 뭐 다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이 딱 봐더라도 지역권은요, 엄청나게 간단하고, 내용이 거의 없죠.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전세권을 봐요. 전세권은 뭐, 양이 많은 것이, 양이 많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약간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을 보면, 첫 번째 전세권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이걸 전세금이라고 하죠? 그럼 전세금을 뭐라고 한다? 주된 권리죠? 그래가지고 갑의 건물에다가 1층에다가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요,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생긴다. 근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전속기간 동안이죠? 전속기간 동안 용익하죠? 그래서 전속기간 동안 용익하니까 전속기간 동안 전세금에 뭐를 지급한다? 이자. 이자를 지급하죠. 전세금의 이자를. 전세금의 이자를 을이 갑에게 지급을 해야 돼. 알겠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니까 전속기간 동안에는 전세금을요,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알겠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그러면 전세권과 전세금 여기 현재가 5월 1일이다. 5월 1일은 전속 중이죠? 이렇게 전속 중인 경우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을 전세금 반환청권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안 된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전속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니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장차 소멸하면 당연히 전세금만 남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이것을 우리 말한다? 187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한다. 용익권능은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하면 더 이상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으죠? 전세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 반환받는데 전세금을 안 주죠? 안 주면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뭘 한다? 경매 등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우선 변제. 이것을 담보권능이다. 그래서 담보권능은 전세기간이 뭐가 됐을 때? 만료가 됐을 때 담보권능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이죠.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경매 청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 권능이 없어야 되는데 1984년도에 우리가 전세권에 관한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도는 게 바로 경매권과 우선면제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만 하고 경매는 담보 물권일 때 경매를 청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전에 83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은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대항력도 있고요. 대항력. 우선면제도 있고 최우선면제도 있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돈을 받는 거예요. 채권인데.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인데 기능이 둘 다 똑같아. 둘 다 뒤집어 잡는 거 똑같잖아. 침대에서요. 그런데 이 채권은 물권하고 전세권이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이니까 전세권이 더 훨씬 더 강력한 놈인데요. 전세권의 경매가 되면 그때까지는 우선 면제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더 훨씬 약한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이건 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84년 때 그 이듬해 법을 전세권에 개정을 하죠. 개정을 해가지고 전세권자한테 경매를 청구할 권리죠. 그건 잘못됐죠. 설령 경매가 되면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되는데 전세권자한테도 경매권을 줘버려요. 왜냐면 이 삭자들이 막 뭐라 하거든요. 왜 더 강력한 전세권이 훨씬 더 못한 채권보다 더 약하냐. 뭐가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세권을 강력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강력하게 해주다 보니까 용익물권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경매권을 용익물권이 전세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경매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전세권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경매는 담보물권에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처분 권능이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전세권에 경매권을 주고 이 전세권자도 우선면제권이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84년 때 그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뭔가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경매권과 우선면제권이 들어온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경매는 만약에 건물의 일부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일부만 경매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중요하지 이게. 그런데 우선 면제는 건물 전부에 매각되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전속 중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조건은 분리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상권 전세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을 설정자라고 하죠. 설정자. 그래서 갑의 건물의 의리요 뭐라고 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전세권. 그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1억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금이요. 그런데 이 전세권자죠. 이 전세권은 뭐한다? 등기하죠. 등기하면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 1억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전속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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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은행은요.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전세기간이 끝나죠. 끝나면 전세권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는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압류 등이 들어오면 어떡한다? 설정자는 전세금을 전세권자한테 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된다? 저당권자한테 줘야 돼. 그런데 설정자는요 기간이 만료가 됐단 말이죠.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이 말이죠. 압류 등이 없어.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이게 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죠? 다시 봐요. 다시 보면 어떻게 된다? 전세권은요 어떻게 된다고? 전세권 위에 전환권이 있다. 전세권의 전속기간 만료된다. 그러면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고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 등을 행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속기한이 만료되고 제3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제3자한테 주면 되지만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권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다 끝났죠? 그 다음에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뭐다? 전세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줘야 되고요. 전세금.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 전세권자는요, 기간이 끝나면은 설정자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해, 인도.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야 되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그래서 이 값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동시이행일 때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채무를 뭐를 해?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것하고 차이가 뭐냐? 이것하고 차이가 바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예요. 주택하고 상가임대차는 임대차는 뭐하냐?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를 청구 못하니까 주택 임대차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은 판결문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청구하죠.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청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을 해서 경매를 청구해야 되니까 이렇게요, 자기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확정 판결해서 경매를 청구할 경우 반대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전세권은 그 자체에 경매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단 말이죠. 임차권 자체로 경매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판결문으로 경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가요, 일부 멸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부 멸실. 이 일부 멸실, 전세 건물이 3층을 전세를 했는데, 3층이, 1, 2, 3층을 전세했는데, 3층이 멸실된 거, 일부가. 그것이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은 뭐가 된다? 소멸해. 그 부분만 소멸해.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의 예배다. 불가분성은 뭐요? 돈 다 받을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여기는 그 부분만 소멸하거든. 불가분성의 예배다. 또 하나가 있죠? 어디가 있어? 불가분성의? 오케이. 동시행 항변과, 뭐죠? 동시배당에서, 공동재당이죠? 동시배당에서 있죠. 여기요, 전세권자 잘못이죠? 그럴 때는 뭐란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을 다 한 것이죠. 알죠? 사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거의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이에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돼. 그래서 용도에 쫓아가지고 그 부동산의 용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전세를 했다 그러면 아파트는 주거의 용도대로 전세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술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뭐 한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먼저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줘.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를 해야 돼. 인도, 이렇게요. 여기서 전세금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전세금은 근데 반드시 줘야 돼. 전세금은. 알죠? 근데 이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기존의 채권으로.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등기하면 전세권자가 되죠? 이 전세권자는요, 제3자는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어. 이거 원칙이라고, 원칙인데요. 3자는 뭐가 있으면 3자가.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자든가,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든가, 가등이다, 뭐라든가, 전세권은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가등이다, 뭐라든가,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이다권자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3자 안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고, 전세금은 반드시 뭐를 한다? 금전을 해야 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전세금과 관계가 돼서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우리 전세권은 뭐냐?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 그러니까 등기하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있어? 전세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있어. 건물의 소유자. 그러면 전세권자는 신소유자라고, 신소유자. 신소유자,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 신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은 뭐냐? 우리가 물권은 양도를 금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세권도 원칙적으로 물권이니까 양도성이 있어. 그러니까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도 자기 멋대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려면 전세권 양도 금지의 특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 전세권자도 전세권자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병한테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어. 또는요, 양도할 수 있고, 또는 뭐 할 수 있다? 전전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더니 이거 설정자죠? 설정자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 없어. 왜냐? 전세권은 물권이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양도했다. 그럼 뭐가 된다? 유효가 되고, 이 사람은 적법한 양수인으로서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동의가 없어도. 대신 동의가 없이 했죠. 동의가 없이.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원인 모를 화재로 건물이 불타버렸다. 을이 병한테 전세를 줬는데 다시 양도했는데 그러면 을이 갑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의 없이. 이거다 차이가 뭐다? 이거다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임대차다, 임대차.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하고다? 사람과 사람 관계다.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 임대차를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채권이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고,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비용이 있죠, 비용. 우리 아까 했었죠, 비용은요? 뭐가 있냐면 지상권하고 지상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세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지상권 할 때. 여기 뭐가 있다?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소유자, 회복자. 다른 말로 누구?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여기는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피로비를 청구를 못한단 말은 피로비는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부담한단 말이고 임차인은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피로비를 임대차로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지상권, 임대차는 뭐냐?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어. 부속물 매수청구권, 임대 전세권에가. 그러면 이 전세권에 있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또 어디에 있냐? 어디냐면 그것은 임대차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자도 청구를 해요. 전세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뭐란다? 이것을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표시니까 설정자는 거절하지 못하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청구하죠. 그럼 똑같아. 지상물하고 전세권자는 정당한 뭐 없이, 이유 없이 뭐를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 부속물은 반드시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뭐가 있어야 돼?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뭘 해야 돼? 매수한 것, 이렇게. 이건 뭐 다 똑같아. 그 임대차가 다 똑같아, 나머지는.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없고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 근데 설정자도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별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뭐가냐면 전세권의 양도하고 전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생각. 양도란 말이 뭐죠? 양도. 양도는 다른 말로 처분한다, 이 말이죠. 이러면 집을요, 아파트를 1억 원에 사가지고 1억 원에 꼭 처분한 사람 있어, 없어? 없죠. 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금의 구애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하고. 전전세는 뭐예요? 전전세? 전전세는 뭐예요?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는 게 전전세예요. 그러니까 전전세는 뭐예요? 전전세는 전세권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논리적으로 같을 수는 있어도 클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99%는 전전세는 전세권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볼 필요 없이 전전세는 뭐냐? 전세권의 전속기간이나 전세금,
전세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양도는 뭐? 양도는 처분이죠. 양도를 처분이니까 존속기간이라든가 존속기간이라든가 전세금의 구애를 받아 안 받아? 구애받지 않는단 말이죠. 구애받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구애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이 전세금 1억이야.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어. 근데 을이 병한테 전전세를 줘. 양도를 전세권을 양도를 해. 양도하면서 전세금 2억으로 하고 1월 1일 뭐죠? 중간에 주니까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12월 1일까지 된다 이 말이죠. 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12월 1일까지 사냐? 그건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에게 주장할 때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갑한테 주장할 때는 전세금을 비록 병이 을한테 2억 주고 전세를 넘겨받았어도 얼마밖에 못 받아? 1억밖에. 12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도 언제 얼마까지만 보장받아? 10월 1일까지만. 그것은 갑하고 병하고의 문제이고 아무튼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의 전세권의 양도는 구애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지? 있죠 당연히. 이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건물을요 이렇게 임대해서 강의라고 했는데 삼성에서 온 거야. 삼성 플라자에서 여기다 A센터를 만들고 싶어. 여기밖에 없어. 뭐 주차기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건물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미 강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옮길 마음이 있기도 있단 말이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1억으로 돼 있어. 나는 안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 뭐라죠? 그럼 내가 돈 더 줄게. 그럼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은 주인한테는 1억 원 받고 돈 더 줄 테니까. 그러면 뭐죠? 이사비용 이런 식으로 주제는 두는 거잖아요. 전세 그러면 한 2억 줄 테니까 그럼 나 나갈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나는 1억 더 받고 나가는 거죠. 근데 대신 이 사람은 주인한테는 얼마밖에 못 받아? 1억. 이걸 전세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안 오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용인에 보면 용인의 그 톨게이트 이렇게 빠져나가면 용인 시내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어? 용인은 뭐냐면 세계적인 도시가 돼 있어. 나 쪽팔려가지고 아무튼요 그렇게 돼 있어. 용인 앞에 보면 뭐 세계적인 뭐 용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가면요 바로 옆에가 바지 있어. 용인은. 그럼 용인은요 용인 시장 바로 옆에가요. 바로 옆에가 논이야 논. 바로 용인 시장 바로 옆에가 논이라고. 알죠? 세계적인 도시죠. 자연과 친환경적인 도시가 이렇게 돼 있죠. 자연과 오래돼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연과 오래돼 있다. 자, 이렇게 보면 토게트 바로 빠져나가면 여기 보면 여기 큰 땅이 있는데 여기 이 정도 보면 모듈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이 큰 게 2층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미 한 사람이 거기다가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삼성에서 거기를 자꾸 밀층 플라자라고 2층에는 A센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건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이 대지가 또 뭐죠? 그 건물이 안 짓는 것이 많아요. 주차는 어디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뭘 어떻게 해? 버텨보는 거죠. 일단 너무 버티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눈치 보면서 버텨야죠. 알겠죠? 그래서 버텨보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 5천을 더 준다. 뭘 그러냐? 5천 더 주냐? 좀 더 달라고 해라. 어? 나도 이거 옮기려면 시간 걸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건물 알아봐야 되고 그럼 돈을 더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돈도 받고 옮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전세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인한테 받을 때는 얼마밖에 받아? 본래 것밖에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자, 전세권 28번. 1번 임대차 계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줄고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 합의. 뭐라고 했죠? 3자 간의 합의다며. 3자 간의 합의. 원래는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3자 명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죠. 법정 갱신 줄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를 해야 틀렸어. 등기 없이도 법정이니까. 법정은 법률의 규정이죠. 등기 없이도 두 번째 조건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뭐냐? 건물이죠. 건물. 건물 전세권만 10년이에요. 토지는 아무 말이 없어. 건물 아니. 건물은 전세권 아니네요. 잠깐 지어도 되죠? 얘기요. 건물은 몇 년이냐? 건물은 토지는 0이에요. 0. 토지는 0부터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10년. 10년인데요. 건물은 몇 년부터? 건물은 최단 1년부터 몇 년이요? 10년이에요. 건물만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 건물만 법정갱신. 법정이란 말은 등기가 없어야 되죠? 등기 없이 말 수 있다? 대항해. 그래서 이것도 187조예요. 등기 없이. 그래서 건물은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최장 10년.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요. 최단하고 최장이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어. 토지는 지상권은 최단만 있지. 최단만. 지상권은 최단만. 그런데요.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도 최단만 있어. 2년 1년.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건물 전세권은요. 최단 1년, 최장 10년 이렇게 딱 돼 있어. 최단과 최장이 다 돼 있어. 알겠죠? 그다음에 법정 갱신 이렇게. 토지는
영부터다. 토지는 법정계획신도 없다. 두 가지. 3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에 대해서 최장 10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돼. 10년으로 단축된다. 이퀄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얘기해.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4번. 토지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하죠? 만료? 그러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설정 등기에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 187조. 전세금은 반드시 성립 요소이다. 옆쪽 구어서 있네. 29번 1번. 성격 급해가지고 바로 있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중요해.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저는 봐봐. 전세권이 성립이죠. 전세권은 여러분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돼. 소유권. 목적물의 소유권. 그러면 누가 전세금 반환을 물어진다? 신소유자.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맨 끝에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옆쪽 있고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 신소유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줄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의 가름 4번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든 피로비의 상환을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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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전세권의 전속기간 동안 전세권을 전속시키면서 줄고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 줄고 해야 되겠죠? 전속기간 동안. 돼, 안 돼? 안 된다. 30번. 1번. 전세권자는 장차 전세권을 소멸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줄고요. 장차 전세권이 소멸. 두 번째 줄.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29번에 5번하고 30번에 1번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2번. 전세권과 전세금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언제요? 양도할 수 없다. 전속 중. 전속 중은 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은요. 29번에 5번하고 30번에 1번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간단히 표현을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죠.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전세권자는, 잠깐만요. 뭐가 좀 쓰다가요? 말았네요. 그럼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함으로 이렇게. 당연히 소멸함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여기. 당연히 소멸이니까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자, 4번.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받거나 뭐 제3자 시장 간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뭐한다? 행사할 수 있다. 어른요,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다? 그러면 설정자는 누구한테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3번, 4번, 5번이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3번, 3, 4, 5가. 알겠죠? 자, 31번. 전세권 소멸한 경우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2번.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2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이라는 그냥 박스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두 번째 줄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후 의무의 이행정을 완료하여 상담을 뭐 해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죠? 그럼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 일부는요 바로 옆에 나머지 건물 부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건물 부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5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 불가항력 그러면요 그 멸실된 부분에 관한 전세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뭐라고 한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 불가분성의 예외 불가분성의 예외다.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가로 여부도 하고 쓰면 되겠죠?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2번.
전세권이 최선순위의 저당보다 먼저 등기가 됐다. 전세권이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말소 기준 권리죠. 그렇게 보면 골치 아프냐? 이거 어떻게 보면 돼?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저당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요, 원칙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라면 배당 요구라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저당권 등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뭘 한다? 소멸한다. 후순위 전세권을 소멸하고 선순위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당 요구가 있어 뭘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죠? 아주 간단하죠? 세상을 제일 쉽게 민법이니까요. 그거 보면 1번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보다 먼저 등기됐죠? 전세권을 소멸하지 아니한다. 맨 끝에 써 가로 닫고 원칙 써 거기다 옆줄 긋고 배당 요구하면 소멸이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은요, 두 번째 줄이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환가 대금에서도 우선 매각권을 갖는다. 나머지 부분을 뭐라 한다고? 건물 전부 매각 대금에서. 토지 법정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만 된다? 건물에만 있는 게 두 가지, 법정갱신하고 1년하고. 4번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하죠. 설정자가 양도했다.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한다? 신소유자. 5번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나 임대를 하죠. 전전세나 임대한 경우 줄고 설정자 동의 X.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고 했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자, 33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뭐라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거기까지 가로묶으면 필요비다. 필요비를 부담한다. 2번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가 된다. 양도. 건물이 양도가 됐죠. 그러면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신소유자. 양도인은 부담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2번 틀렸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 봐봐. 이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우리 가지려면 을은 지상권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임차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만 한다? 미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읽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만 한다?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미친다가 지금 어디가 미친다? 미친다죠? 3번이 미친다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알겠죠? 4번 건물의 일부 나머지 부분의 경매 신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5번 전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 줄고 이웃 토지 사용 청구 이퀄 상린관계 주장이죠. 여러분 상린관계를 누구누구가 주장한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하죠. 이때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주장한다. 직접 주장할 수 있다. 대위할 필요가 없다. 자, 34번은요, 갑과 을은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1번 갑은 전속 중 줄고 전속 중은요, 원래는 전속 중은 뭐죠?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전속 중이라 할지라도 장차 전세권이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을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의 있는 및 전세권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3번 갑이 을에 대한 기존의 1억 원 채권으로 바로 옆에 전세금 지급에 가름한다. 전세권을 성립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만일 갑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줄고 갑을 병 3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병명의로 전세권 설정된 기 병명의 합의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5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유권이 정으로 이어진다. 소유권 소유권 정으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진다? 정. 갑은 아니 을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누가 부담한다? 정. 정이 부담한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35번은요. 35번 좋아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전세권 위에 저당권, 그 후 전세권은 존속기한 만료로 뭐가 됐다? 종료가 됐다. 종료가 됐다고 했죠, 줄거? 존속기한 만료로 종료하면 어떻게 한다? 저당권도 당연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때 종료가 되면 말소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다음 문서 변경 틀린 것은, 그 말이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병은, 을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왜? 존속기한이 종료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서. 전세권이 종료됐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죠. 2번.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187조. 3번. 병이 을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다. 압류. 그러면 전세금부터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퀄 물상 대위라고 그래. 4번. 을이 이미 목적물을 반환했다. 반환했다. 갑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지 못했죠? 반환받지 못했다. 반환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OX. X. 틀렸어. 틀렸어. 알겠죠? 틀렸단 말이죠. 거절할 수는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있다. 이 말이죠. 5번, 4번.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을의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려.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면 큰일 나. 틀린 것은 그래야지. 그럼 여러분 봐봐. 이런 봐봐. 우리가, 어디가 있어? 전세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전세금을 할 때는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말소 등기 수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등 건물은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그럼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4번 보면 을이 이미 목적물 반환해서 그럼 뭐해?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안 줬죠. 그러면 갑은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여러분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